인도 문화인 불교가 중국으로 전래했다는 것은요, 그 당시 상황이 인도 문화가 중국 문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화는 높은 쪽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고요. 그 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 문화가 인도 문화로 들어가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았고요. 만약에 당시에 로마 문화가 로마나 그리스 쪽이 상대적으로 약했다면 불교가 동쪽뿐만이 아니고 서쪽으로도 전파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출발한 불교가 동쪽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에는 중국 문화가 그 당시에 불교가 들어올 당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후한 시대, 후한과 삼국지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그런 시대에서 상당히 좀 문제들이 혼란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 문화가 중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요. 하지만 중국 문화가 다들 아시다시피 그렇게 문화적 배경이 약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한 시대에는 약했지만 중국 문화 자체도 굉장히 강력하고요. 나중에는 뭐 당나라 때 이렇게 올라가면 로마를 제끼고 전 세계 최고 문명권으로까지 올라가니까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중국 문화의 저력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서 중국 불교는 이제 중국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두 가지가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배경이 약하면 선주 문화는 사라지고 이식된 문화들로만 움직여요. 그러니까 음식 같은 걸 생각하시면 아시겠지만 음식 문화가 약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햄버거가 들어와 그러면 그냥 맥도날드 햄버거 그냥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우리식의 음식 문화가 뚜렷하다면 뭐 김치버거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뭐 불고기 버거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문화적 융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더 자기네 문화들이 뛰어나짐으로 인해서 점점 중국식으로 불교를 재해석하죠. 실제로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 단초를 알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요. 현장 스님이 경전을 번역했을 때 상황이에요. 현장은 원전에 등했던 사람이 당연히 인도에 갔었던 사람이니까요. 원전에 등했던 사람이고 원전을 가지고 한문으로 번역을 합니다. 하지만 번역해 놓은 뒤에는 다시는 원전을 보지 않습니다. 그 제자들이나 그룹들도 마찬가지예요. 보통은 원전에 능했던 집단이 있고 그들이 그러니까 원서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원뜻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속성들이 있는 거고 오늘날 현대 대학원 수업도 당연히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부심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자신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렬했으면 번역된 것한번 완벽하게 번역됐다라고 당신들이 생각한 것에 대해서는 원전을 다시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중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외래어라고 하는 것, 안 그러면 외국어를 그냥 차용하는 것에 비해서 중국은 철저하게 자기네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속성을 지금도 현대에서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현장보다 조금 앞선 시대부터 이제 중국화된 불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도교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고 있는 불교 천태종입니다. 그래서 수나라의 지배 이데올로기, 그래서 지금 현재 남경이라고 하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천태지자대사라고 하는 사람이 활약하고 단그 당시 불교가 이미 비대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어떤 수행적인 부분들을 강조해야겠다. 라고 한게 절강성 천태산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화정오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화정봉 밑에서 고행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깨달음을 얻어서 뭐 갑자기는 아니겠죠.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겠죠. 그래서 화정오도를 하고 거기서 부처님하고 맞추려고 하는 속성들은 사실 보여요. 그래서 뭐 마구는 항복받고 뭐 거기서 천태대사께서 깨달았고 그래서 남경 지역에서 펼쳤던 그 당시 금릉입니다. 그래서 그 남경 지역에서 펼쳤던 교학적 토대와 그 다음에 천태산에서 터득한 수행적 토대를 겹쳐서 이제 천태종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태종은 나중에 선과 교라고 하는 범주 분류에서는 선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수행 종교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선태종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화된 그리고 이 천태종은 특징을 보면 도교적 요소들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것은 천태산이 불교 이전에 도교산이었던 원인도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같은 종교 전통에서 중국화된 종교 전통에서는 사실 도교 말고 다른 종교는 마땅히 없어요. 그러니까 유교는 그 당시에 정치 철학이었고 북송, 남송 시대에나 가야 신유교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정치 철학에서 벗어나서 수양론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나라 때는 당연히 유교에서의 수양적인 부분들은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천태종은 도교와 간섭되는,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강하고요. 그 다음에 당나라로 넘어가면 드디어 우리가 아는 화엄종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고, 화엄종은 천태종의 오류나 안 그러면 그런 문제점으로부터 훨씬 더 자유롭죠.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불교가 어느 정도 이상의 기틀을 가졌을 때고, 그래서 불교, 중국 불교 안에서 어떤 철학체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화엄종의 어떤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화엄종에서 말하는 화엄사상이 인도에도 다 있었느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인도에서 말하고 있는 화엄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적 문제의식, 그 다음에 중국 문화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풀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지난한 노력과 해법 제시가 화엄사상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나중에 당나라 중기에 나타나는 선종. 선종은 화엄사상, 천태종은 선과 교가 아울러 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 중에서 선적인 측면이 좀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에 비해서 화엄종은 교 쪽이 좀 더 강하고요. 그러니까 교 쪽이 하나를 너무 이렇게 크게 치고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수행 전통에 대한 수요들이 있었고, 그것을 대변하는 게 선종입니다. 그래서 선종의 맹아, 시작이라고 할 만한 분은 여러분 다 아시는 달마대사 라고 하는 분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선종의 어떤 완성자, 정립자라고 하는 거는 6조 해능스님입니다. 근데 해능스님의 계셨던 위치를 보면 광동성, 지금의 홍콩 쪽입니다. 그래서 남방 중국에서 약간 시골로 분류되던, 안 그러면 아주 변방으로 분류되던, 우리식으로 말하면 송광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울 스님이 개성으로부터 그 당시 가장 멀다라고 하는 송광사까지 가셔서 거기서 정해결사를 하고, 그 문화가 진울 스님 돌아가시고 150년이 지나면 송광사가 동방 제1도량이라는 타이틀을 가져요. 고려 안에서, 고려 사회 안에서. 그와 마찬가지로 중국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수행 문화는 남방 쪽, 그 당시에는 약간 별 볼 일이 없었던, 그래서 홍인 스님을 6조 해능 스님이 찾아갔을 때, 5조 홍인 스님을 찾아갔을 때 남방 오랑캐에도 불성이 있느냐라는 대화가 오갈 정도로 굉장히 좀 변방 지역이고 문화적으로 떨어지는 데였었는데, 그 남방 문화의 어떠한 특질이 북방을 변화시키는 게 선종입니다. 그래서 선종이라고 하는 부분은 북방의 교종을 상대하는 남방의 자유로운 정신들, 그리고 그것은 원래 그 원류를 따져 올라가면 중국 문화는 양자강을 중심으로 강북 문화와 강남 문화의 어떤 차별성이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북을 중심으로 하는 유교 중심의 문화, 그 다음에 예라고 하는 것의 문화, 그 다음에 노래로는 시경 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남방 중심에서는 노장, 그 다음에 노자, 노자가 남방 초나라 사람 뭐이라는 그런 전승들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런의 초사라고 하는 약간 비장의 미. 그래서 남방은 개인주의적이라면 북방은 어떻게 보면 집단주의적이고 정치적이고, 그 다음에 남방이 자아실현이 훨씬 강하고, 그런데 그것이 당나라 때는 이 남방의 자아실현 문화, 그 다음에 개인적 문화들이 북방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매료시키는, 오늘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날 생각하시면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한 집안, 안 그러면 한 집단,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을 하고 그런 식으로 발판으로 가고 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개인의 행복, 개인의 완성,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소확행까지 그런 식으로다가 점점 개인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문화로 흘러갔었고, 그것을 주류의 어떤 행복론으로 끌어올리고 그것을 정립했던 것이 선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태종, 화엄종, 선종 이런 것들이 중국 문화 아니면 중국
문화에 기반한 중국 불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중국 문화하고 섞인 거니까 인도 쪽에서는 크게 영향력이 존재했었던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의 불교학자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 들어온 불교의 변형 중에서 선종만큼 많이 변한 것은 없다. 선불교만큼 많이 변한 것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것은 철저하게 중국적이다라는 표현까지도 쓰고 있습니다.